예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주간 영신수련 그리고 또 우리 전체 일정 빛의 여정에서 5주간째 오늘 월요일 맞이했습니다. 이번 주간 주제는 두 개 깃발, 영신수련 136번 이후에 언급되는 이 영신수련에서 이 두 개 깃발의 이 개념은 매우 중요합니다. 비정자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원만이 아니라 그 개개인에게 주어진 고유한 사명, 그리고 삶의 목적, 방향, 이러한 부분들을 이 묵상을 통해서 다시금 되찾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삶의 그런 보람, 신원으로서 오는 또 각자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으로부터 오는 그런 열매들을 보다 더 깊이 있게 세상 안에 투신할 수 있도록,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더 깊이 투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초대를 합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주제는 이 두 개 깃발 안에서 특히 루치페르 깃발, 즉 깃발이라고 하는 스페인어로 도스 반데라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깃발이 상징하는 것은 뭡니까? 중세 때나 지금도 그렇지만 그 군 부대에서 가장 먼저 선두에서 그 깃발을 들고 앞장서서 나가죠. 바로 신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개의 깃발을 통해서 상징하는 인야조성인 영신수련 안에서 이 상징하는 의미가 과연 뭘까요? 인야조성인 당신의 그런 회심을 통해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당신이 온전히 불리움을 받았고, 과거의 그런 군인으로서의 그런 신원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새로운 사명에 충실하겠다고 그렇게 그 회심 안에서 당신 스스로를 깊이 다짐하고, 그리고 또 그러한 길을 그 뒤돌아봄 없이, 과거로 향하는 것 없이 앞으로 향해 나아갑니다. 이 루치페르 깃발, 이 그리스도의 깃발은 다음 시간에 나누기로 하고, 오늘 이 루치페르 깃발에 대해서 언급을 좀 보겠습니다. 이 루치페르 깃발의 의미는 하느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쪽으로 일상생활 안에서 식별을 그런 식으로 해 나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자기 자신이 만들어가는 일이나, 그리고 또 그 일들을 통해서 얻는 보람이나, 그리고 만족, 그리고 나름대로의 그런 계획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때문에 결국에는 하느님께서 소외를 입으신다는 것, 우리들 각자의 그런 삶 속에서 하느님의 자리를 자신의 어떤 의지와 자신이 만들어가는 그런 세계관을 통해서 하느님을 소외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일에 대한 성과 열매들을 자기 자신의 영광으로 돌리는 거죠. 또 이 루치페르 깃발 안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볼 수도 있습니다. 결코 손해보지 않는 삶을 추구하는 것. 여러분들 공감하시죠? 그래서 그 루치페르 깃발을 향하고, 그리고 결코 손해보지 않는 그런 삶을 지향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려져 있고, 또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그런 약함을 내보이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깃발을 우리가 이 특히 영신수련 전체 둘째 주간에서 언급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본인 스스로가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 피정, 영신수련 피정을 하는 사람, 그 자신이 일상의 삶 속에서 자신은 누구인가, 자신은 어떠한 소명을 받았는가, 어떤 삶으로 초대를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금 일깨우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개념이고 묵상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루치페르의 그런 계획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영신수련 이 책자에서 그 140번 이후에 이 루치페르의 계획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루치페르의 계획 중에 두드러진 것 중에 하나는 피정자의 그 길을 꺾는 데 목표를 둘 수 있다. 삶에 대한 열정과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보다는 절망과 좌절, 포기로 이끌어간다. 처음에는 그럴듯해 보이는 거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피정자의 그런 마음이나 그리고 그 처음에 가졌던 이런 순수한 열정,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낙담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마음 안에 그 사람의 어떤 세계관 안에 긍정적인 그런 면들이 점점 줄어들고 의기소침해지고 부정적이고 또 삶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대인 관계도 결국에는 소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여기에서 그 루치펠의 계획, 루치펠의 깃발이 상징하는 것, 내포하는 의미들 중에 하나는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영신수련 142번에서 언급되는 부분인데, 헛된 영성으로의 유혹, 그리고 자기 스스로의 어떤 과신, 그리고 지나친 어떤 욕심, 자만, 교만, 이러한 부분들이 그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자신의 그런 약한 면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보이는 것을 꺼려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그 사람의 그런 일상만이 아니라 그 대인 관계 전체를 주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루치펠의 깃발, 이런 말 자체가 어쩌면 우리들에게 낯설고 그렇게 쉽게 와 닿지 않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일상 안에서 돌이켜보고 나 자신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본다면, 아, 루치펠의 그러한 속성이라고 할까? 그러한 계획들, 그리고 내 마음을 어느 쪽으로 이끌어가고자 하는가? 나 자신의 약한 면들을 어느 만큼 이 루치펠은 잘 파악하고 있는가? 거기에 나는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더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해 보시고, 그리고 영신수련 이 내용,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이 136번 이후 이 내용을 천천히 읽어가시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여기에 참고 자료로, 묵상 자료로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이 달란트의 비유를 같이 참고로 초대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도 함께 이렇게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